SLA 3D 프린터로 뽑은 출력물입니다. 3D 프린터를 사용할 곳이 정말 많아 보입니다. 큐비콘의 맥스 600 SLA 3D 프린터입니다. SLA 방식은 액체 상태의 레진에 특정 레이저를 쏘아서 형상을 한층 만듭니다. 리코터가 그 위를 지나가고 다시 레이저를 쏴서 형상을 만들어 갑니다. 대중화된 FDM 3D 프린터는 한 가지의 두께로만 출력합니다. 그래서 출력 중에 두께를 바꾸는 건 불가능한데요. 반면 맥스 600은 출력하는 두께를 레이저의 파워에 따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게 빨리 갈 때는 그렇게 가고 느리게 갈 때는 또 느린 대로 지금 되거든요. 빔 사이즈 계속 바뀌거든요. 이 와트 낮아지고 높아지고 하는 거에 따라서 빔 파워가 다르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출력을 할수 있고 레이저 수명도 훨씬 더 절약을 할수 있죠. 출력 사이즈는 600 곱하기 600, 높이 400으로 빌드 플레이트가 아래로 내려가는 탑다운 방식입니다. 그래서 출력이 모두 완료되면 밑에서 배드가 올라오면서 출력물이 짜잔 하고 나타나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ABS 계열의 대표 레진 세 가지와 사용하는 곳을 소개합니다. 일반적으로 흰색 레진을 모든 분야에서 두루 사용합니다. 여기 이제 칩들이 이렇게 칩 들어가는 거죠. 해서 이게 어떤 공정을 위해서 이렇게 네. 넣고 이제 칩이 어디 다 붙어버리고 이제 트레이만 다시 나오면 가지고. 레진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편이라 큰 출력물을 뽑을 때도 사용합니다. 갈색 레진도 제품 목업이나 골반뼈 모양 등 일반적인 출력물을 뽑을 때 사용하는데요. 특히 표면에 텍스처가 있는 피규어 모양, 디테일 표현이 중요한 출력물에는 갈색 레진을 사용합니다. 설명하지 않으면 3D 프린터로 뽑았다는 것을 믿기 어려운 투명 레진입니다. 세척하는 방법에 따라 투명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게 세척을 하면은 이렇게 바뀌는 반투명으로. 이거 저기 전등 달. 투명한 조각상뿐만 아니라 어떤 데서는 이게 나사를 돌릴 때 안쪽이 보여야 되는데 다른 레진으로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 투명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지그리오 이렇게 박을 때아이제 위치로 왔구나 그런 것들도 많이 쓰고요. 이동하는 거라든지 섞이는 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이게 어떻게 보면 학교 교부제로도 쓸수 있는 뭐 그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투명 출력물이 사용될 것 같네요. 칩에 맞게 계속 컨버전이 되고 변경되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3D 프린터로 이걸 출력하지 않았을 때는 조명으로 하면은 돈이 너무 가공으로 그래도 한 10분의 1 정도 줄었다 정도. 그렇죠. 그리고 가공을 안 하기 때문에 시간도 절약되고 수정도 용이하고 설계만 잘 해놓으면은 어디에다가도 맞춰서 쓸수 있어요. 피규어만 뽑을 줄 알았는데 투명도 뽑아주고 임시로 테스트하는 목업만 만들 줄 알았는데, 공정에서 바로 사용하는 칩 트레이까지. SLA 3D 프린터의 사용 분야가 어디까지 넓어질까요?